Okay. Rapper 챔피언 프리스타일 1 개최와 심사위원 프리스타일 타운의 대표자 마이크 스웨거의 진행자 박서의 개최와 진행자 한국 힙합 프리스타일 판을 책임지는 남자 한국 힙합에서 프리스타일과 가장 가까운 남자 술재입니다. 프리스타일 타운에서는 박서 뉴에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박서 로고가 가운데 있고요. 멋을 내실 줄 아는 멋쟁이 분들은 88개 한정 수량 이제 매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서둘러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에는 키스에이지 뉴 타이틀 브라우 브라 오케이. 제 왼편에는 올티 올티 사는 곳 안양이지 이제 내가 곧 할 건 키스에이지 사냥이지 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동렬 던져서 순서를 정하고요. 오케이, 얼티가 먼저입니다. 예. 시간 주면 갈게요. 준비됐지? 고! 오케이, 키세치 본명은 조기현. 반말할 게 기현아. 닌 진짜 괴상하게 생겼어. 마치 기영아. 내가 랩 할 테니까 넌 벌레처럼 기어라. 왜 이 좋은 분위기에 기름 같은 걸 끼었냐? 예. 나오게. 예. 내 랩스타일 네 여드름처럼 제대로 익었어. 여드름 터진 것 같은데 익었어. 짜도 짜도 계속해서 피어나는 여드름꽃. 너 쓸모 없어. 그냥 10원짜리 거스름돈. 아. 뭐 크루 뉴 타일은 상관없어. 내가 널 타일을 준비했어. 느끼게 해줄게 너만의 차이를. 내 바임은 너 같은 아이들의 라이프 게이지를 깎아버리지. Like life. Oh! Yeah. 넌 아무리 덤벼봐도 완대. 넌 그냥 나한테 한대 맞고 뻑까지. 아이고, 넌 그냥 가짜 래퍼 like 빽까지. Yeah. 네가 빽까지 메고 와도 간질은 절대로 안 나니까. Uh-huh. 네 랩 너무 암담하니까. Yeah. 너 어차피 내 랩 듣고 한탄하니까. 이게 넌 한 방이니까. Yeah. 난 이쯤하고 술재 형이 손 들었으니까 전 이만 실력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키세치 진짜로 실력 미달. Oh! 고! 예! 래퍼들 진짜 잘하네. 완전 한국판 노토리어스. 내가 다람치면 넌 나한테 씹혀. 도토리어스. 예, 얘가 디스할 거 다 나왔네. 여드름 아니면 키. 근데 넌 내가 녹여버릴 과자 바나나 키. 넌 내가 까버릴 바나나 아치. 너 나한테 안 돼. 왜냐고 내가 설명하지. 여러분 눈물 밑으로 다 떨어지지. 여러분 국물 분위기 다 말아먹지. 여러분 담배 사람들이 피곤하지. 이런 말 자주 듣지. 그래서 얘는 발전이 없어. 이게 펀치라인 내 거 보고 따라 쓴 게 씨발점이 없어. 다 때문이야. 이런 멜로디 랩 써봤자 사람들이 네 얼굴 보고 메롱이래. 이 얼굴 봐 왜 이렇게 하얀 건지. 어디 아픈가 봐. 이 랩 들어봤지. 완전 지루해. 사람들 졸려서 하품 나와. 얘네 랩 듣고 아파해. 그래서 불러. I need a doctor like 닥터들의 랩이라고 짓거린 그 입 좀 닥쳐줄래. 내가 랩만 하는 건데 대체 왜 우는 거야. 얘가 하는 건 쏜 가사 나 왜 우는 거야. 아니다 취소할게. 난 울티한테 질게 뻔해. 절대 못 이겨. 내가 2등 할게. 넌 그냥 1등 해. 예를 들면 난 아사다모 얜 김연아. 너 그냥 빙신이야 빙신. 여기까지 박수 부탁드리고요. 얼추 바로 갈게요. 고! 오케이. 닥터들의 드립 잘 들었어. 근데 뉴 타이틀이 되고 싶은 건 워너비어 영머니. 하지만 너네는 될 수 없어 영원히. 니네가 뭐 아무리 발악해봤자 뱀의 꼴이고 내 랩 수준은 완전 용머리. 예. 그러니까 한자 사자성어로 치면 용두삼이. 넌 여기서 나한테 혼쭐 나지. 네 완전 분위기 때문에 똥줄 타지. 내 랩은 효과가 넘쳐 like 로쿠삼인. 예. 사람들 내 랩 듣고 다 그렇군 하지. 예. 오케이 키세치 네 랩 너무 질려. 그래서 사람들은 네 랩 들으면 꺼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버려진 버러지. 너만의 수준은 버러지고. 웬 줄 알아? 난 니보다 오르막이고 넌 내리막 like 버벌진. 기름 같은 걸 끼얹는 듯이 니 랩은 토 나올 듯해. 차라리 흑인이 국어책을 읽는 게 더 나을 듯해. 빈지노 세이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지겹지 않아. No 키세치 넌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기럽지 짧아.
랩하는데 가까이 오니까 진짜 냄새나. 얘 냄새 나는 거 내가 맹세야. 내가 황새면 얘 나 따라오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뱁새야. 얘를 보 초등학교 3학년 10세야. 너가 말하겠지. 난 대학교 1학년. 근데 너한테 말해줄게. 나이 10세야. 기세야. 얘를 본 안 보여 미세야. 나랑 붙은 게 실수야. 아 얘 싸네야. 빨리 닦아 여기 티슈야. 얘가 랩하면 내 귀가 딱 가운데. 내 펀치라인 너한테 쓰기 아까운데. 내가 랩하는 순간 얘 딱 다운데. 아픈가 봐 약국가 봐 가까운데. 거기서 사 먹으라 비타오백. 난 이딴 놈의 비서 기똥찬데. 내가 신형차면 얘는 그냥 똥찬데. 난 보물덩어리 얘 똥덩어리. 내가 널 꺾어버리는 얘 똥덩어리. 빛이란 몸뚱아리 얘 똥덩어리. 난 돈덩어리 얘 똥덩어리. 왜 똥덩거리지 얘 똥덩어리.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해줘. 넌 똥덩어리. 다같이 네 글자로 뭐 똥덩어리. 오케이 너와 달리 내 펀치 라임 다 즉흥적이지. 얜 편이 없어 사방이 적이지. 이 랩 들어봤어 완전 손발이 저리지 겉절이지. 난 얘 버무리지 rest in peace. 근데 난 부물이지 like one piece. 얘한테 날려주고 싶다 고무고무. 얘가는 랩들은 너무 고물이라서 내가 씹어주고 싶다 오물오물. 오케이 사람들한테 물어봐 뻔한 결과지만 누가 이길까 과연. 마지막으로 할 말은 아주막 1승 추가하여. 칭찬 배틀이고요. 올티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번엔 키스 H가 먼저 칭찬 배틀 가겠습니다. 준비됐지? 예. 고. 예. 난 사람들 앞에서 진실만 답해. 난 니한테 중독됐어 얘 마치 카페인. 난 너만 생각하는 페인. 내가 괜히 배틀 걸었어. 아무도 너를 절대 따라 못해. 이런 옷만 걸쳐도 딱 폼나잖아 그냥 모델. 다른 뜻은 없고 같이 가고 싶다 못해. 내가 승리하면 어쩌라고. 이 게임은 너 거라고. 내가 랩하면 fuck you고 네가 랩하면 fuck you 가요.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 근데 랩은 내가 팔리지. 난 얘를 빨아주고 싶어. 난 너한테 세탁기지. 진짜 부럽다 나보다 키 커. 난 얘한테 골 먹히는 골키퍼. 얜 최고의 키 커. 나 랩 좀 가르쳐줘 아니면 네 전화번호 가르쳐줘. 너 나만 보겠다고 약속해줘. 너 마음을 모르는 네가 너무 야속해줘. 빨리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 너 나만 봐 어딜 쳐다보노. 내가 진짜 필요한 건 네 전화번호. 오케이 오케이 칭찬 배틀입니다. 준비됐죠? 예. 고! 아까는 욕해서 미안해요. 진짜 그거 제 진심 아니에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제 마음이에요. 오케이 써 있는 거 슈프림. 형 곧 있으면 슈프림 팀보다 더 인기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 이거 네이트판 1위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아까 말해줬죠? 기름 같은 걸 끼었나? 보고 또 봐도 지겹지 않나? 그래요 그거 사실에 나는 동감해요. 근데 딱 봐봐요. 보고 또 봐도 기연이 와나 너무 귀엽지 않나? 솔직히 기현이 형보다는 내가 덜 귀엽지만 뭐 상관없어. 난 그냥 기럽지만 잔뜩은 그냥 뭐 기다리고 형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 외에 사는 여자들이 기다리고 나는 기다리는 사람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빨리 들어보라는데 못 들어가겠어요. 형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오케이 키스에치 옷 스타일 완전 좋아. 파랑색 그리고 바지는 검정색. 근데 사람들 아까 내가 랩하니까 완전 정색. 좀 슬펐지만 그래도 형이 입으니까 난 기뻐. 난 형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깊어. 여기서 좀 게이 같긴 하지만 난 지금 형을 안아주고 싶어. 오케이 떨어져. 오케이 재밌게 보셨죠? 키스에치와 올티였고요. 승패는 프리스타일 타운 단넷으로 오셔서 직접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악수와 포옹 부탁드릴게요. 예! Yeah. 오케이 술재입니다. 새로운 랩 배틀 방송 박서 재밌게 보셨죠? 박서는 끊임없이 선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타운.넷으로 오셔서 프리스타일 타운.넷으로 오셔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서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서의 의류든 어떤 투자를 해주신 분은 이 많은 분들이 보실 박스 영상 안에서 광고와 홍보를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